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 헬라 제국과 성경, 알렉산더의 죽음과 헬라 제국의 분열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257쪽에서 259쪽의 내용입니다.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에 대해 폴 존스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썩은 달걀처럼 깨뜨렸다고 표현합니다. 알렉산더가 점령하는 곳은 상당수가 저항보다는 해방군으로 맞이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약탈을 면한 곳들도 많았지요. 그러나 그중 페르시아의 수사와 함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수도인 페르세폴리스는 다른 운명을 맞았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다레이오스와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세운 도시로 그 상징성이 침공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세폴리스에서는 약탈과 학살이 잔인하게 이루어졌고 궁궐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때 다레이오스 3세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4대 수도 중 하나인 에크바타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더 이상 다레이오스 3세를 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하던 다레이오스 3세가 그의 부하들에 의해 살해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레이오스 3세의 죽음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세계는 헬라 제국의 패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페르시아 전체를 점령한 알렉산더는 동방으로 원정을 계속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원정 중에 늘 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복한 지역의 문화와 그리스 문화 간의 교류를 시도하고 그리스 문화로 정복민들을 개화시키려 했습니다. 고대 동방의 문화를 오리엔트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합하여 헬라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헬레니즘입니다. 헬라 문화를 퍼뜨리며 원정을 계속하던 알렉산더는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서 원정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오랜 전쟁과 원정에 지친 군인들이 더 이상의 종군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정을 중단하고 돌아오던 알렉산더는 BC 323년 다이시우스 달 30일에 32세의 젊은 나이에 원인 모를 병으로 요절하고 맙니다. 어떤 이는 말라리아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차가운 물에 목욕하고 난 후에 열병에 의한 죽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헬라 제국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알렉산더가 죽자 큰 제국은 그의 7명 장수에 의해 나뉘어 다스려지다가 권력 싸움에 의해 3명은 도태되고 4명의 장수가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4명의 장수 가운데에서도 3명은 꽤 큰 규모의 나라를 세워 왕조를 이루고 1명의 장수는 소아시아 북쪽의 작은 왕국인 페르가몬을 세워 이후 예술과 문학의 중심지로 헬레니즘의 수호자가 됩니다. 3명의 장수들이 세운 헬라 제국의 왕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렉산더의 고향인 마케도니아에는 안티고누스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애굽과 퀴레네, 홍해와 동아프리카에 따라 설치된 교두보들, 페니키아, 에게의 여러 섬들, 그리고 소아시아 해안과 갈리폴리 반도의 일부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져 그곳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셀루코스 왕조는 옛 페르시아 제국의 대부분과 시리아 북부, 메소포타미아, 인도 서북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투르케스탄까지 통치합니다. 그러나 이들 세 왕조의 어느 누구도 제국의 유일한 군주로 우뚝 서서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헬라 제국과 성경,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의 예루살렘 쟁탈전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부터 종말까지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는 단순히 그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또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속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인데요.